봤던 그림, 요런 그림이 있었죠. 보시면은, 나의 리파지토리, 나의 프라이빗 리포. 나의 프라이빗 리포가 뭐예요? 지금 이겁니다. 마이킷 리포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나의 프라이빗 리포이고. 그리고 our public 리포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올려놓은 public 리포입니다. 이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여기잖아요. 마이킷 리포에서 이 부분입니다. 팀 주피터 마이킷 리포 예, 저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존의 프라이빗 리포, 존의 프라이빗 리포도 우리가 만들었죠. 그거는 뭐예요? 여기 있죠. 이게 존의 리포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셨죠?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핑크 페이지라는 걸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마스터 오리진 마스터 오리진 당연히 떠죠. 그 우리가 클론 했으니까. 클론 한 데에다가 존이 이렇게 핑크 페이지를 하나 더 업데이트 업로드 시켜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 서버에 있는 것보다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간 커밋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존의 파블릭 리포를 만드는 거예요. 존의 파블릭 리포는 당연히 존이 자기의 아이디로서 자기가 뭐 GitHub에다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빗, 어디다 만들든지 아니면 GitLab에 만들든지 만들겠죠. 그런데 일단은 존의 파블릭 리포를 우리가 대신 일단 만들자는 거죠. 테스트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존의 파블릭 리포를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그런 다음에 차차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니까 에더 핑크 페이지까지 했고 여기죠. 했고 클론 리파지토리 이것도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퍼블리시 더 핑크 페이지. 존이 자신의 핑크 페이지를 퍼블리시하는 방법. 그걸 보자는 겁니다. 요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단계 어떤 단계인지 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팀 주피터는 업데이트 소스 코드 리모트 서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and라고 해야 돼. and others can only clone. 클론만 할 수가 있고. 그죠? 마더파이는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요것을 그림을 좀 그려서 조금만 더 부연을 할게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앨리스입니다. 앨리스의 요 로컬 머신입니다. 여기가 로컬 머신이고 그리고 여기가 서버예요. 리모트 리모트 서버입니다. 그럼 앨리스는 앨리스의 로컬 머신이 있고 앨리스의 또 여기 뭐예요? 서버에 자신의 리모트가 있죠. 리모트가 있고 얘는 또 밥입니다. 밥도 마찬가지 자신의 로컬 있고 그리고 자신의 리모트가 있어요. 이 리모트를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블릭. 그리고 앨리스도 앨리스의 퍼블릭. 퍼블릭. 그죠?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누구나 다 자신의 프라이빗 부분. 이 부분이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그리고 마찬가지 프라이빗이고. 그죠?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이걸 좀 바꿔서 이걸 퍼블릭으로 하고, 이것을 프라이빗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앨리스입니다. 앨리스이고 앨리스의 리모트 서버가 있고 리모트 서버 그리고 밥은 밥대로 있고 얘는 또 서버 이렇게 표시하죠. 뭐 이렇게 적어놔서 이렇게 적어놔 같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찰리도 있죠. 찰리 역시도 또 자신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 프라이빗 프라이빗과 프라이빗과 뭐 이렇게 적으니까 뭔가 조금 조금 이상해요. 다시 예. 아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할게. 자 앨리스 여기가 앨리스고 그리고 얘가 밥이고 얘가 찰리고 얘가 데이브 ABCD입니다. 위에 프라이빗이 있고. 있고 얘의 퍼블릭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자신의 프라이빗이 있고 자신의 퍼블릭이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이 퍼블릭이 있는 곳은 서버입니다. 리모트 서버예요. 리모트 서버 그리고 여기는 로컬 각자의 로컬 머신입니다. 각자의 로컬 머신 이렇게 하면은 좀뭐좀뭐좀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는데 제가 요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니까 앨리스의 경우에
자기가 자신의 퍼블릭 서버를 클론할 때는 HTTPS를 씁니다. 그죠? 앨리스 클론 혹은 add라고 할까요? add her remote using HTTPS. HTTPS로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앨리스만 자신의 public 서버의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단 말이죠. B 마찬가지, Bo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Bob도 마찬가지, Bob also입니다. Bob also add his remote using 혹은 by HTTPS. Bob도 자신의 public 서버를 자신의 private에 리모트로 add할 때 그때는 HTTPS로 추가를 한단 말이죠. 찰리도 그렇게 하고 데이브도 그렇게 합니다. 각자의 퍼블릭은 각자 자기만이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앨리스의 퍼블릭은 말 그대로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릭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앨리스 외의 다른 사람이 퍼블릭에 접근할 때는 HTTP를 쓴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others than 앨리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죠? must use HTTP to clone 앨리스의 public server. 앨리스의 public repositor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마찬가지. 밥의 퍼블릭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오직 클론만 할 수가 있고, 그때는 HTTP로 한단 말이죠. 그죠? 밥만이 HTTPS로 자신의 퍼블릭에 접속을 하고, 나머지 앨리스와 찰리와 데이브는 밥의 퍼블릭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올 때는, 클론할 때는 HTTP로 쓴단 말입니다. HTTP는 뭐란 말이에요? 이건 리드 올리입니다. 그죠? 리드 올리고, HTTPS, 발음하기도 힘드네. 얘는 read and write예요. 이런 구성입니다. 이 구성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도 좀 이따가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일단 그래서 리모트에 대해서 이 존입니다. 존 입장에서 자신의 퍼블릭을 자신의 로컬 머신에 추가할 거잖아요. 추가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존 퍼블릭 HTTPS입니다. 이번에는 S이고. 그리고 일단 존스 리포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야겠네. 만들어야 추가를 하죠. 존스 리포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것은 리파지토리 바로 들어와 쓰기하면 되겠네. 여기서 팀 주피터 볼까요? 마이 길 리포 프로젝트 여기서 런깃 프로젝트 들어가서 애들 리파지토리 하나 만들죠. 리파지토리 하는데 올리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팀 주피터로 들어갈게요. 주피터 들어가서 여기서 크리에이터 리파지토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디로 해야 돼요. 그죠? 워크페이스 다 똑같이 하고 프로젝트는 마이깃 리포로 하고 있으니까 런깃으로 하고 리파지토리 네임은 존즈 리포. 존즈 리포. 원래 존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존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존이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프라이빗은 빼고. 그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세팅 열고 랭귀지는 HTML, CSS 해서 크리에이터 리파지토리. 하나의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이걸 존의 것으로 하자는 거죠. 그죠? 존즈 리포 해서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디폴트로 만들어진 파일 두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커밋 봐도라도 커밋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현재 이렇게 이니셜 커밋에서 주피터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만든 존즈 리포, 팀 주피터의 존즈 리포 있잖아요. 얘를 존의 파블릭 리파지토리로 주자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럼 주는 명령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git remote add 해서 존 파블릭. 존 파블릭이라는 이름으로서 요걸 추가를 할 거예요. 이름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존 파블릭은 존이 정한 이름입니다. 존이 정한 이름이고, 존즈 리포는 방금 우리가 그 리파지토리를 만들 때 넣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존즈 리포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명령을 어디서 수행해야 되나요? 수행하는 것은 누구한테 써야 돼요? 마이긴 리포에서 하나요? 아니면 존즈 리포에서 하나요?
존 드리퍼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거를 합니다. 하고 자, 조금 여기서 유즈네임을 바꿔줘야 되겠죠? 팀 주피터. 주피터. 만들어 놓은 이름이 팀 주피터를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네. 팀 주피터. 요거는 주소가 나와 있어요. 좀 이따 그 주소 있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GitHub 방금 어디에요? 서 빛,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여기 빛버킷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있죠? 팀 주피터 여기에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 존즈 리포에서 주소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주소, 요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git clone이 아니라 지금 add, remote add 한 겁니다. remote add 하는데 https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기 있는 이 리파지토리는 존이 수정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리파지토리라는 의미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애들 합니다. 그러면 원래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미 제 걸 업데이트 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던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원래 지금 존과 내가 다른 컴퓨터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존은 존의 컴퓨터에서 자기의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볼까요? git remote 하면은 존 파블릭 있고 오리진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블릭은 뭐예요? 얘는 존이 자기가 업데이트 하거나 뭘 하거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나고 여기가 메리, 그 얘가 존이라고 합시다. 위에 센스는 필요 없네요. 자, 그럴 경우 존은, 존의 파블릭은 자기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은 다른 두 사람의 것은 클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의 파블릭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메리의 파블릭이나 존의 파블릭은 클로만 할 수가 있지.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지. 패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패치만 할 수가 있지. 푸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메인은 얘입니다. 파블릭. 얘가 내가 팀의 리드란 말이에요. 내가 팀의 리드고 우리 세 명이 지금 작업하는 것은 여기서만 업데이트가 되는, 이게 메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해서 마찬가지 존이 만들었어요. 존이 만들었으니까 자신의 파블릭 리포에다가 일단 자기가 만든 핑크 페이지를 이렇게 푸시를 하죠. 푸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존이니까 존은 자기의 파블릭에 당연히 푸시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 못해도.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존으로 들어와서 푸시. 그래서 푸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갔죠? 돌아갔고. 그죠? 여기 보시면 다시 하나. 그래서 저 핑크 페이지가 존 파블릭에 추가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빅버킷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버킷에 들어가면 어디 있나요? 이게 존 리퍼죠. 존 리퍼에 이제 뭐 소스 코드나 커밋을 보시면 커밋에 빙글빙글 돌면서 방금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쭉 나타나고 있죠. 그죠? 해서 add pink page 해서 이렇게 쭉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때 3일 4일 전이죠. 4일 전에 강의를 시작할 때 이번 시리즈,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올렸던 그 파일들이 순서대로 해서 쭉 다 존의 파블릭 리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블릭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파블릭 리포에 없는 것 중에서 존이 넣은 게 있어요. 이게 핑크 페이지 이 부분이잖아요. 19분 전에 지난 에피소드에 넣었던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어떤 기준 상황 돌아가고 있는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존은 존대로 그리고 나는 나대로 했으니까 존의 컨트리뷰션을 내가 보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려면 당연히 존의 것을 내가 애드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HTTPS가 아니라
HTTP입니다. 그 리모트 헤더에서 나는 누구예요? 마이클 리퍼입니다. 여기서 저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어? 엉뚱한 게 복사됐군요. 자, 카피 해서 마찬가지 여기에 팀즈 부탁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전에 리퍼를 애드하고 있습니다. 애드한다는 것은 일단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은 전에 리퍼를 리모트, 긴 리모트 볼까요? 리모트 하면은 존이 있고 오리진 있잖아요. 오리진 이건 나 겁니다. 나의 파블릭 리퍼예요. 그리고 존은 존의 파블릭 리퍼죠. 그죠? 존에 있는 파블릭 리퍼를 내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보는 과정까지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